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아 이게 각이사는 이렇게. 아니 지금 너무 애타하고 힘드셔가지고 오른쪽 우상향을 좀 높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말고 각이사는 이렇게 애타는 거 따지면 전 이거 했다가 저 카면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아, 한번 하시죠. 시작. 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 계산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시운투자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아 요즘 중국이 이슈의 중심이에요. 네. 아, 우리 중국 이거 잘한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이 중국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 온갖 악재가 중국에서 다 나오는 상황이죠. 아니 나도 미국 시장 정리를 하고 이제 한 주간 전망을 하는데 주요한 이슈들이 중국에서 빵빵 터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 몇몇 기업들이 전력을 못 받아 전력이 셧다운 됐다. 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웃기는 얘기는 뭐야? 찾아보니 아니 전력을 누가 많이 쓰나 봤더니 이 비트코인 채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불법화가 얘기가 나왔고 가정집에서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뭐 말이 가정집이고 사실은 컴퓨터 여러 대 놔두고서 겁나 돌리는 예 그런. 그러니까 뭐 매체 건너서 하나 쓰니까는 그 기업들이 쓸 전기가 없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 네, 오늘 뭐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주말에 이제 증시일정도 만들면서 시장을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뇌에 진짜 주름이 나이 40 넘어가지고 주름이 엄청나게 생기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그 진정을 고민했는데도 특히 이제 해외 주식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을 세세히 분석해가지고 몰빵 투자 이런 게 사실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제 글로벌 시황, 중국 시황, 정책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예, 그렇게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전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오는. 아니, 그러니까 한 개만 변수를 얹어도 약간 헷갈리는데, 변수 위에 변수, 또 변수 위에 또 변수가 지금 올라가니까, 시장 해석이 쉬울 수가 없죠? 오한마의 현인도 그러시면은 저는. 아니, 뭐? 오한마? 아니, 오바마. 그렇지. 내가 오한마죠. 오한마. 좀 부순 좀 부수는 성향이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오마하, 이게 지금 헝다 터졌고 헝다 터진 다음에 이제 네, 중국은 뭐 별일 없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거야. 근데 해결도 시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푸른 하늘이 푸르면 푸를수록 요즘 투자자로서 어떤 느낌이냐면 주말에 하늘이 푸르니까 중국이 ESG 되게 세게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세게 하길래 이렇게 하늘이 푸르러 이러면서 근데 진짜 ESG 관련 진짜 세게 하는 것 같죠? 정말 탄소 중립을 과하게 밀어붙인 결과로 지금 많이 좀 중국이 변동성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가벼운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헝다그룹. 오늘 헝다 그룹은 8% 정도 반등 중에 있고요. 헝다 자동차는 마이너스 10%. 헝다 자동차는 좀 힘들겠더라. 자동차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 전기차를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한 업체인데 이미 이제 기존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다 전기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매력이 있는 매물로 보여지긴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상상 초월합니다. 중국 전기차 진입. 상상 초월입니다. 26만 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고 나면 미친 것들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데 중국이니까. 사실인가 봐. 아, 뭐,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뉴스에는 나와 있긴 한데. 2600개도 미친 건데. 네, 몇십만 기업들이 전기차. 저도 그렇게 기사를, 중국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아무튼, 이게 지난주 23일에 원래 그 위안화 채권이랑 그 달러 채권, 달러로 발행된 채권이랑 다 이자 납입일이었는데, 위안화 채권은 정상적으로 이자가 납입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대신에 달러채는 미납이 됐는데, 이게 조항상 30일 정도,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30일 정도 기간 유예를 주고 그 기간 내에 이제 내면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자는 그 전에 주면은 뭐 급반등하면서 좋아지겠지만, 뭐 그거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달러채 이자 지급이 29일입니다. 29일이면은 내일 모레 수요일인데, 뭐 이거는 거의 헝다 이슈는 상수화돼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상수화된. 근데 문제가 생각하다면 달러채 이자 지급 못했는데 주가 오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도 아니 채권을 않네. 채권 이자를 못 주는 회사가 어떻게 기술적 반등을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건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우리는 모르겠어. 8% 올라가는 것 같고 아니지. 그 채권 이자 지금 못한 건 망한 회사예요. 망한 거잖아요. 이자 지금 못했는데 어떻게 글로벌 신평사에서는 이미 부도 회사로 거의 간주하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에서만 아직 숨통을 쥐고서 이렇게 풀어주지는 않는.
쥐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보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숨어 있나 봐. 이게 반등할 수가 없어. 이게 시장이 복잡해지니까 음모론이 네. 솔솔 나올 수 있는데. 네. 예, 그거보다 더 좀 큰 문제는 전력난입니다.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국의 전력난이 굉장히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별의별 사진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상인들이 촛불을 켜고 왜냐하면 가로등도 안 켜지고 뭐 불도 형광등도 안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까지도 굉장히 피해가 커지는 모습이 좀 많이 붉어졌고요. 네. 전력 사용량이 큰 특히 화학이나 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 비철금속, 뭐 건자재, 저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네.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생산이 지금 중단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그 각 성에서 지방 성에서 중단을 요청해가지고 중단되고 또 일부 제조업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도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 제조 공장이 안 돌아가? 네, 공장 좀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는 등의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좀 크다. 만약에 못 돌아가면 네. 중단됐다는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네.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였고요. 네. 26일 날 그 어제죠. 그 중국의 국가에너지국에서 특별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석탄과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리는 등 공급 증가를 지시했다. 뭐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오늘 아침에 시작한 중국의 석탄 선물 가격은 5%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네. 예, 좀 전혀 지금 반응을 안 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아니, 석탄은 올라야지 천연가스하고는 발전을 해야 돼. 발전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공급을 좀 이렇게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거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굉장히 좋았던 석탄 관련된 기업, 뭐 철광석 관련된 기업, 몇몇 이제 철강 관련된 기업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섹터들은 오늘 급락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네. 철강이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석탄은 왜 빠지지? 석탄은 이제 또 빠졌다기보다는 약보합 정도, 약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로 해서 마감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석탄 그 가격 자체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불구하고 전혀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라는 부분. 근데 철을 만드는 회사들은 철강 업체들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커스가 필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희토류, 화학 제품, 시멘트, 비철 뭐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급락을 했고요. 화학가도 속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어 여파로 해가지고 헝다그룹까지 엮여가지고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돼 있는 기업들 주가도 오늘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네. 일단은 델타 변이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대만 옆에 푸젠성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또 이제 이 우려가 코로나 우려가 확산이 됐었고 그 저쪽 북쪽에 하얼빈에서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더 이상 다른 성으로 퍼지는 네. 모습은 아니고요. 중추절 추석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퍼지지는 않고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푸젠성 2명, 헤이룽장성 11명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지금 중국이 단기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불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가지고 돈을 더 풀었습니다. 네. 일요일에는 500억 위안을 순공급을 했고 오늘은 1000억 위안 순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몇 조죠? 17조네. 그 두 개 곱하면, 예. 예 아니. 20조가 넘죠? 20조 원 정도 됩니다. 17조, 25조네. 네네. 네네. 근데 이거는 뭐, 만기가 있는, 특히 굉장히 짧은 만기거든요. 7일이나 14일 뒤에는 다시 회수했다가 더 풀지 안 풀지 결정하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예, 중추절이 지난주였고, 그리고 또 이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 윤활유 역할로 좀 유동성을 풀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유일하게 오른 섹터가 결과적으로는 소비 섹터인데요. 특히 이제 귀주모태주 오늘 장중에 상한가.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었는데. 네. 그리고 해천미업도 그 급락 이후에 지금 4일 연속으로 급등하면서 오늘 백주랑 음식료 기업들만 오르는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홍콩은 여전히 아직 좀 맥을 못 추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홍콩 항셍테크 기준으로는 1% 정도 약세고 알리바바 주가가 사실 많이 걱정이 돼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ADR,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은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정점돼 있을 때 가격이 이제 최저점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가격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좀 하락을 해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2% 정도 하락을 해 있고 예. 본토에 상장돼 있는 홍콩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들어서 최저점 계속 갱신하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중국 광전 총국에서 폭력적이고 저속한 애니메이션의 방영을 금지한다. 뭐 이런 것도 나왔고 이미 한번 크게 두들겨 맞은 온라인 교육업체인 신동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모두 다 폐쇄하고 4만 명 정도의 직원을 감원한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아실 텐데 그 인민은행에서
아, 비트코인 급락한 거는 인민은행에서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고 채굴도 단속하겠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이슈도 있고요. 또 중국이 올림픽 내년 초에 북경 올림픽이 있는데 그 동계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사전 작업을 그렇죠. 뭐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재 오른 거는 가격을 좀 올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해천미역은 가격을 올리겠다 그랬어요. 네, 가격 인상 네. 뉴스는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기대감으로 좀 가는 그치. 모습이고요. 그쪽만 오른 거 그러면 그거 빼면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세지는 않고 오히려 좀 약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풍선 효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 워낙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지우고 이거는 지금 갈 수 없는 종목이야 지우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게 낙폭과대 그 네. 소비 뭐 식료품 이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동성이 쏠린 부분이고요. 추세적인 부분들인지 여부는 좀 더 네, 확인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민은행의 파니페이 부총재가 결제 플랫폼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지만 무질서한 확장과 불공정 경쟁 그리고 데이터 오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단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알리바바는 핀테크나 이런 것들도 띄워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결제 시스템인데 지난주에 결제 시스템만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결제 시스템도 반독점이나 이런 것들 면밀히 조사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 나와라 여기는 이제 좀 막아주겠다 뭐 네. 이런 걸로 들리네요. 네, 빅테크 기업들도 네. 예, 중소기업들 육성하는 쪽으로 예, 많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차피 내수 시장이 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깔려 있는 듯도 보입니다. 아, 네네. 네.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뉴스라고 보는데요. 그 주말에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기소가 중지되고 그러자마자 풀려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귀국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 난리 났다는 소리 있어요? 네. 뭐 고국이 불러서 왔다. 뭐 잘 못 봤는데 아무튼 그거로 인해 가지고 중국 인민들의 굉장히 환호성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네. 예, 이 멍완저우 부회장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이란 제재를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봤는데 그걸 은폐한 혐의로 해 가지고 2013년에 캐나다에 갔다가 바로 갇힌 이후로 여태까지 캐나다의 집에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아니고 최근에 구금된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네네. 아, 그 트럼프 때 예, 이슈를 네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일단은 이 미국에서 계속 붙잡고 있던 캐나다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미국 정부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붙잡고 있던 멍완저우를 풀어준 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일단은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에서 이제 숭루정 푸단대 교수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대중 보복 관세에 대한 재논의가 될 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바이든 정부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면 지금이 적기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대중국 수출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최고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생산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눌러주려면 네. 관세에 대한 논의가 제일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터지는 거를 막으려면 제품 가격 떨어뜨려줘야 된다. 그러려면 관세를 떨어뜨려야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 네. 개념이죠. 사실 지금 원자재 중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뭐 농산물이든가 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관세 인하에 대한 거는 네. 양국이 좀 어느 정도 딜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 미국 중국 정상회담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같이 녹여서 한번 좀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거군요.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2대 중의약 제약사고요. 옛날에 제가 한번 편자왕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거 다음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남 백약 그룹이고요. 심천상장돼 있는 000538입니다. 네. 예, 일단은 운남 백약은 운남이 운남성이거든요. 왼쪽 아래 그 오지 옛날에 맹획이이 네. 살았다고 하는 약초의 보고라고 하는 운남성의 흰색 약재라는 뜻이고요. 예, 편장처럼 제조 성분을 정부에서 기밀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도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유기업이고요. 그런데 네. 이제 기밀급으로 관리는 했었는데 2010년대 초에 미국 중의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성분인지 확인은 됐었고 네. 그때 성분 나온 게 37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릅나무과 식물의 3년에서 7년 정도 된 뿌리 를 쓰다 보니까 37근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혈 효과가 좋아서 잇몸 건강에 특화된 운남 백약 치약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전체 치약 시장 점유율 22%로 1위입니다. 세상에. 그 큰 나라에서 치약 점유율이 22%라고요? 예, 저도 요거는 좀 깜짝 놀랐는데 보통 중국은 어떤 큰 기업도 그렇지. 시장 점유율이 막 5%를 넘는 경우들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네. 예, 요거는 뭐 뉴스에 나온 거 인용한 거라서 맞을 것 같습니다. 두릅이 그 저기에 좋아요. 그 당뇨에
두릅. 네, 두릅나무 네. 두릅 그 가지. 그 데쳐서 네. 먹는. 네, 데쳐서 먹는 거.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싫어하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잘 먹죠. 아, 그래서 네. 집에 가서. 이 편장도 네.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편장은 못 해드렸습니다만 저희 스폰서인 그 흑염소 먹고 건강해지셨잖아요. 네? 아, 예, 예, 건강해졌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효용을 많이 봤습니다. 효용.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예, 그 치약도 만들고요. 저 파스랑 연고도 이 얘네들 운남 백약 그룹의 주요 성분으로 해서 제품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치약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가총액 23조 원이고요. 편장왕이 37조 원이기 때문에 그거보단 좀 작지만 매출은 2020년 기준으로 6조 원 정도의 순이익이 1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PER은 23배 정도고 그 상반기에는 순이익이 한 0.3조 원 정도로 작년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네네. 이유는 뭐 실적이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주식 보상제라고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스톡옵션이 아니고 아예 주식을 직접 발행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 일회성 요인으로 좀 차감이 돼가지고요. 네. 그거 제거하면은 0.5조 원 수준으로 뭐 이익은 여전히 작년 수준을 그냥 쭉 따라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종의 바이오 기업이잖아. 치약회사죠. 치약, 생활건강인가? 네. 근데 굉장히 생활건강. 이 잇몸에서 뭐 구내염이나 피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써볼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이건 뭐 안 비싸니까 구할 수 있겠네. 22%는 비쌀 수가 없네. 점유율 22%. 쿠팡에서도 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번 해서 한번 나눠 주시죠. 저는 다음번에 뭐 편장이나 또는 다른 좋은 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아양조 주셨으니까 저는 네. 이거 하나 드리고 뭐 안 비싸면 그 다음에 더 편장이나 뭐 좋은 거 한번 제가 또 구해보겠습니다. 치약 하나 네. 싸게 먹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장 변동성 굉장히 좀 커지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잘 엮어서 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쨍. 짜이쨍.